네, 이렇게 물 먹는 돌에다가 햇빛 쪽에 놓아두고 물만 계속 구워주었는데 자연의 신비가 이렇게 돌 가득히 푸른 잎기를 이렇게 눈부시게 만들어내고 심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초들이 자라고 있네요. 창조주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만 가능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선과 악이 있고 우리가 어둠과 햇빛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행복한 나날, 기적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비로운 자연 구경하세요. 네, 물만 주었는데 햇빛 속에서 이렇게 눈부시게 잎기들이 새파랗게 초록색으로 피어납니다. 너무 신기하네요. 잎기꽃이 이렇게 또 신비롭게 피었습니다. 씨앗을 심은 적이 없는데 물만 주었는데 이렇게 고사리를 닮은 화초들이 올라왔네요. 문득 물만 주고 가꾸다가 이 푸른 잎기들을 보니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삶도 이 푸른 잎기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물 먹는 돌에다가 햇빛 쪽에 놓아두고 물만 계속 부어주었는데 자연의 신비가 이렇게 돌 가득히 푸른 잎기를 이렇게 눈부시게 만들어내고 심지 않았는데 이렇게 화초들이 자라고 있네요. 창조주의 신비를 느끼게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만 가능하는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선과 악이 있고 우리가 어둠과 햇빛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빛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행복한 나날, 기적의 나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비로운 자연 구경하세요. 햇살 속에서 예쁘게 물만 먹고 자라는 예쁜 잎기들을 소개합니다. 심은 적이 없는데 햇빛 받는 쪽에 물만 뿌려주었는데 물 먹는 돌에서 이렇게 잎기와 고사리 닮은 이렇게 예쁜 화초들이 피어났습니다. 길쭉하게 피어나고 잎기꽃이 피었네요. 여러분들 우리도 햇빛 속에서 살면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햇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힘찬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